영광 대마산단에 입주한 업체가 전기자동차 공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체물을 폐기물만 보관하고 있다는 보도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산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충을 내세워 산업단지를 앞다퉈 조성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가 부실한 탓에 무늬만 분양률 100%가 부지기수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광군이 이모빌리티 산업의 메카를 만들겠다며 조성한 대마 전기자동차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2,300억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와 1,200여 명의 고용 유발을 자신했지만 완공 10년이 지나도록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본사가 다른 데 있어서 물류만 여기로 하니까 가끔씩 와서 물건만 빼가고 하고 저쪽은 아예 우리하고 안 보이는 쪽이라 이쪽은 거의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영광군이 밝힌 산단 분양률은 82%, 가동률은 78%에 달한다지만 빈 껍데기 건물이 적지 않습니다. 장성의 이 농공단지도 분양률 100%에 가동률 97%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장성군의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절반 이상 줄었지? 그전에보다 지금 업체 수도 많이 줄었고 빈 공장도 많아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핵심 배후 산단인 나주 혁신산단도 횡하기는 마찬가지. 산단 분양률은 97%에 달하지만 가동률은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동률을 봤을 때는 빈 공장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고형 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해 관리하는 산단은 전남에만 103곳. 특히 농공단지의 경우 대부분 100%의 분양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무늬만 100%인 곳이 부지기수인 겁니다.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국가산단과 달리 일반산단과 농공단지는 지정부터 분양, 관리에 이르기까지 해당 자치단체의 전권이 있어 실 분양률과 가동률 검증이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단 입주 업체들은 사업 성패의 기준점을 산단 분양률에 두다 보니 각 지자체가 파격에 가까운 입주 혜택을 내걸고 초기 분양에는 열을 올리지만 산단의 지속성을 위한 사후 관리에는 정작 무관심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업 계획 낸 대로 이걸 1년, 2년 안에 추진하고 있는지는 최소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데가 지금 막 눈 가리고 아웅식의 산단 관리 감독에 막대하게 투입된 혈세만 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